여름무예요. 여름무는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수분 없이 맛나게 조물조물 무쳐볼게요. 대파는 어슬썰기로 해서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체크로 이 무생채 쓰면 일정하게 이렇게 이쁘게 썰어져요. 근데 제 칼솜씨로는 이렇게 이쁘게 안 썰어져요. 저는 무쳤을 때는 체크를 많이 썰어요. 여름무는 수분도 많고 쌉싸름한 맛이 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분도 빼주고 쌉싸름 맛을 잡아주는 건 이 설탕으로 절이는 거예요. 종이컵으로 3분의 1. 네, 설탕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절구는데요. 중간중간에 조물조물 해주세요. 그래야지 무에 수분이 쫙쫙 빠져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채소값이 엄청 비싸요. 배추는 금값이더라고요. 마트에 갔더니 한 포기 9,5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김치 많이 담는 것보다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반찬에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 절이기 시작한 지 25분 정도 됐어요. 25분에서 30분 정도 절여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물이 수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물기를 한번 이렇게 꼭 짜주세요. 그래야 무쳤을 때 무에 수분이 많이 없어요. 이게 무쳐서 그냥 이대로 그냥 무치면 고춧가루가 그냥 물로 다 희석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짜서 무쳐야 돼요. 그리고 이거 헹구는 거 아니에요. 꼭 짜기만 하시면 돼요. 고춧가루 숟가락으로 두 개 먼저 넣어서 얘를 조물조물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생채가 이쁜 고춧가루 옷을 입어요. 마늘 숟가락으로 하나 반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얘는 멸치 액젓이에요. 4분의 1. 매실청 숟가락으로 두 개.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더. 조물조물 해주세요. 액젓은 종이컵으로 4분의 1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을 보세요. 간이 싱거울 수 있어요. 이때는 액젓을 더 넣지 마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더 맞추세요. 무생채는 액젓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는 게 더 깔끔하게 맛이 나요. 천일염 숟가락으로 2분의 1 정도 간을 맞추세요. 그래서 이제 간을 먼저 보세요. 간이 내 입에 맞는지. 간이 맞아요. 그러면 이때 썰어놓은 파. 그리고 깨. 좀 넉넉하게 넣으세요. 여름무를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무치시면 겨울무 못지않게 아주 맛있어요. 무 큰 거 하나로 이렇게 푸짐하게 무생채를 만들어 봤어요. 무생채 담으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오늘 저녁 메뉴는 이렇게 비빔밥으로 결정했어요. 이거 밥이 많죠? 이렇게 해서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먹으려고요. 생채 짜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을 거예요. 고추장 넣고 여기에 참기름, 어머님이 짜주신 참기름 넉넉하게 넣어요. 쓱쓱 비벼요. 한국인은 이 비빔밥 정말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계란 넉넉하게 올려서 이거는 식구들끼리만 먹을 수 있는 한해의 특혜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란 올려서 온 식구와 둘러앉아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 영상 보시고 무생채 만들어서 비빔밥을 꼭 해서 드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띵띵띵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가세요.